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나옵시다. 하소야, 뭐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 선지자 같지 않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을 거야. 헐, 그런 흉내 그만 내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자. 그런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바울의 고백 1분 아가다 시작!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댓글 달며 말씀을 다시 새겨보아요. 시작!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자.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말씀 영상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알람 눌러서 꼭 만나요. 그럼 우리 모두 오늘도